다양한 방면에서 이슈를 분석해 드립니다. 투데이 분석이고요. 오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타이틀에는 저희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인데 미국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좀 어제 크게 소위 말하는 음봉을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음봉이 다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 2450 라인에서 2500까지 뭔가 위아래의 변동성을 보려고 옆으로 막 기었는데 크게 음봉 맞으니까 아 이제 우리 다 왔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야 이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을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일단은 CPI 지표가 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좀 애매하게 나왔죠.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표현할 수 있을 내용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전월보다는 내렸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많이 오른 내용이 발표가 됐죠. 특히 이번에는 좀 CPI 지표가 조금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한 게 그 가중치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네. 뭐 중고차 비중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임대료라든지 이런 렌트 비용이 비중이 좀 높아졌는데 중고차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뭐 이런 하락을 했는데 그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오히려 좀 물가에는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미국 증시를 보신다라면 그 종가상으로 보면은 S&P 500은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고 예. 나스닥은 뭐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실제 그 주식을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테슬라가 한 7% 올랐었고 엔비디아가 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약간 테크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만 좀 올라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 어제 저녁이죠. 어제 네. 저녁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상당히 견조했어요. 초반에는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나서 약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나스닥은 뭐 12,750포인트 1%대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S&P 500 지수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뭐라 그럴까 아쉬움, 실망감 혹은 오늘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냐는 또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밀림 하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만 좀 고점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예. 중화권 증시, 뭐 홍콩, 중국 증시를 보시면 딱 설 그 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계속 내리막 그러니까 아주 큰 하락은 아닌데 네네. 뭐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홍콩 증시도 보시면 어저께 최근에 보면은 22,000대까지 올라갔다가 2만 포인트 언저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홍콩 증시가 이렇다 할 방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화권 흐름들이 조금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기술주가 그러니까 그저께 미국의 기술주가 많이 올라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기술주를 많이 하락을 했어요. 삼성전자든 네. 하이닉스든. 근데 워렌 버핏 버크셔의 그 최근에 투자 목록이 나왔는데 TSMC를 매도했다라는 맞아요.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뭐지? 작년에 이제 TSMC를 좀 매수를 해 주면서 뭐 기술주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좀 좋게 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한 분기 한 몇 달 안 돼서 바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기술주에 대해서 투심이 조금 약화된 것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환율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저께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다시 1280원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오늘도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네.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3.8%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 자체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2월 들어서 매수를 아직까지 매수 우위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정치 현상을 띠는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저께 상당히 현선물 쪽에서 강한 매도가 나왔거든요. 특히 선물 쪽에서도 한 만 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약간의 부담감이 계속 있어 왔고 어저께 상당히 의미 있는 물론 이제 오늘 갑자기 선물을 만 계약 매수하고 주식을 다시 모아 3,4천억 매수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수급이 그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면 상당히 어저께 좀 의미 있는 수급 전환의 신호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뭐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섹터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면서 최소 일주일 정도는 혹은 뭐 다음 주 초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게 아니었네라고 하면 다시 주식을 매수할지언정 지금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도 오른 만큼 연착륙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경제 지표만 본다라면 뭐 엊그저께 나왔었던 뉴스들처럼 뭐 노랜드에 전혀 네. 뭐 경기 침체는 없다, 없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이 지표라는 건 진짜 뭐 한 달 사이에도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뭐 한 달 지난 지표 이제 딱 1월 2월 초에 지표만 가지고 뭐 경기 침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면은 지금 고금리 그 5%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우리 심장을 뛰게 했던 따뜻한 뜨거운 아메리카노도 있었지만 우리 마음을 좀 안심시켰던 아이스 아메리카 섹터들도 있었거든요. 다음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엉망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작년 4분기 테슬라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2차 전지주들 강했습니다. 관련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테슬라 이야기만 나오면 좀 배가 아픈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어제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자랑 하나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자기 테슬라 수익 95%가 났다고. 근데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 채 안 됐어요. 그쵸. 잘 샀네요. 제 계좌는 파란 불인데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저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은데 어떤 투자 전략을 저희는 세워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를 작년 4분기에 매수했다고 하는데 뭐 4분기 언제 매수했는지는 나온 게 없어요. 물론 그렇죠. 이제 뭐 월말에 그러니까 12월 말에 매수했는지 아니면 뭐 11월 초에 매수했는지 11월 초에 매수했으면 뭐 지금 수익은 없겠죠. 뭐 11월 말에 매수했으면 수익이 좀 많이 났을 텐데 중요한 건 어쨌든 큰 자금이 들어와서 왔다라는 것은 수급이 좀 좋아졌다 혹은 뭐 현재 테슬라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을 내포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이틀 동안 뭐 그저께 테슬라가 7%, 어저께도 테슬라가 2% 정도의 상승, 2.7%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테슬라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뭐 V자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미 지난 10월, 11월 그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죠. 22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뭐 300달러 간다라고 무조건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앞으로 좀 해결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테슬라뿐이 아니라 뭐 다른 기술주들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기술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뭐 저점 대비해서 물론 한 달 만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7, 80% 이상 올라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비슷한 논리,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또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급이 좋아서 올라온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여전히 좋은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의 수주 잔고를 보면 거의 1000조 원 정도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요. 뭐 LG 에너솔루션은 엄청난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도 좋은 실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재 부품단에서도 뭐 이번 주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준 게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이 아닐까 판단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소재 쪽에서도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받았었던 고밸류가 좀 합리화되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한다라면 물론 주식이라는 게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어쨌든 1, 2주 사이에 거의 뭐 50% 이상 주가가 올라왔다라면 충분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최소 뭐 한 2, 3일 정도는 좀 흐름을 확인하고 좀 매수에 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유럽 IRA 법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폐배터리 쪽에서 은근히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LNF라든지 뭐 이쪽을 에코프로라든지 많이 오른쪽을 쫓아가기보다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쪽을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센터장님께서는 2차 전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해요. 항상 같은 입장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는 작년에 주도주 그리고 한동안 주도주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 초반에 테슬라 올라오면서 사실 쇼커버 물량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더 치고 가는 그런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서 실적을 보고 아까 3월 한 14일 정도에는 미국 유럽판 IRA법이 네. 이제 나올 텐데 원자재 핵심 원자재법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뭐 폐배터리 쪽 뭐 아직 그 키 맞추기가 안 된 쪽 하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 이번 이슈 두 번째는 2차 전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세 번째 이슈도 좀 재미있는 이슈더라고요. 최근에 AI 열풍이지 않습니까? AI 열풍인데 이게 이 실버 시장으로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커지는 시장 중에 하나가 또 이 실버 시장이거든요. 일경이면 뭐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감이 안 옵니다만 AI 기반의 헬스케어 산업이 어쩌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항상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고령화 헬스케어이긴 한데 네. AI가 접목되다 보니까 그쵸. 조금 더 다른 성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오픈 AI 시장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뭐 도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면서 뭐 이 주제로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확장될 것이고 이것이 어느 쪽에서 먼저 수익 모델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장이라는 것이죠. 2027년에는 뭐 이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경 2452조 이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데 2027년이면 지금부터 한 4,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 1경이지 1경이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그 정도인데 그러면 10년, 2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만큼 접목될 수 있는 시장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뭐라 할까요? 최근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 예능 프로에서 보면은 그 뭐 진인가요? 뭐 이런 걸로 그 뭐냐 인터넷 IPTV에서 서비스해주는 네, 그런 뭐 그런 걸로 해서 끝말잇기 네.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더라 그거 하는 게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전 안 해봤죠. 근데 그 이제 연예인이 해서 했었던 게 뭐 이거 뭐 혼자 놀기도 좋고 또 뭐
치매 예방에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뭐 치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고스톱도 치네 뭐 이런 문제, 어려운 퀴즈 문제도 네. 풀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사람이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면 이런 기계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좀 조정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AI를 통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긴 받았었습니다. 뭐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는 그 보험 관련 그러니까 그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어느 병원이 조금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사 의료진이 좋다라는 것을 정보를 주고 또 예약 서비스 이런 것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그런 것들이 주목받았었던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놀루스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해서 뭐 보험 사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 핀텔 같은 경우는 그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좀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개인 부분들로 서비스로 들어간다라면 더 큰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을 지금 뭐 당장 매수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꾸고 있고 또 제한적인 아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AI 흐름, AI 로봇, 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이런 것은 아마 올해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잊을만 하면 이슈가 되고 잊을만 하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거나 좀 지지력이 확보가 된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정 부분 포트에 담아놓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 언젠가 늙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늙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탑픽즈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대표님 끝내기 네. 전에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나오셨을 때 SM 15만 원 얘기하셨거든요. 아, 예. 예스 아직까지도 유효한가요?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데이 분석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